실수가 됐죠. 뭔가 합이 좀 안 맞아서. 아, 그때 좀 아찔하기도 했고, 사실. 도비들 안녕. 댓글에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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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으로 말이죠. 오늘 제가 예언을 해보고자 하는데, 내일 안으로 저희 채널이 이제 10만 명이 돌파가 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전 마법사니까요. 틀리면 어떡하지? Nope. 내일 안으로 10만 명이 돌파가 됩니다. 그래서 10만 명 돌파 기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좀 이거를 컨텐츠로 찍어주시면 어때요? 라는 게 혹시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참고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아, 골드 버튼 받으시면 마스터 그만두신다고. 아이, 농담이야. 아이, 설마. 설마 그러겠어요. JJ님이. 재훈이니? 재훈아. 재훈인 것 같은데? 새싹 유튜버 최은우 마법사님 화이팅. 우리 임재훈 유튜버님. 저희 제자긴 하지만 저보다 구독자 수와 뷰스가 많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이제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상 해보니까요. 엄청 힘들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튜버가 뿅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임재훈님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저랑 같이 좀 뭔가 재미난 거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희 집 소개랑 ASMR로 좀 짭짤아 했잖아요? 방송 나갔나? 댓글이 없네. 팡이 잘 지냅니다. 팡이 잘 지내고. 팡이야, 일로. 아이고, 아이고, 이제 많이 이제 여기 나와서 여기 이제 치료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많이 나와서 여기 막 오면 지금 까매져갖고 애가 돌아다니고 막 점프하고 막 난리를 쳐갖고 애가 발바닥 까매진 거 보세요. 여기 더러워 죽겠어. 또 가서 씻어야겠다.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카메라를. 그래, 힘들구나. 자, 여기 좀 쉬고 있어. 자, 어쨌든 우리 팡이는 지금 쓸개고 탈구 수술을 잘 마쳤고요. 아팠나? 라고 생각한 만큼 미친듯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타로! 네, 타로입니다. 타로. 아, 제가 쓰는 요 타로 카드는 스텔라라는 타로 카드이고, 제가 스텔라 선생님도 직접 뵌 적이 있어서, 예전에 사사한 적이 있어서, 네,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 카드를 많이 쓰죠. 많은 카드를 다뤄보고 써보긴 했지만 이 카드가 가장 정확하게 잘 맞습니다. 타로는 뭐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타로는 왜 했냐면은, 옛날에 알렉산더 매직바에서 제가 일을 할 때 그 손님들, 특히 여자 손님들이 마술 다 보고 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혹시 타로나 아니면 카드 점도 볼 줄 아냐고 여쭤봐서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아니 마술도 신기한데 왜 여자분들은 점을 봐달라고 하지? 라고 해서 좀 신기해서 이제 타로를 따로 배운 것도 한 20년 넘게 돼서 이제, 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간간히 여러분에게 점을 봐드리거나 이러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타로를 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뷰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왜 그런 거야? 니들이 입소문을 많이 안 내서 그런 거 아니야? 입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저, 네, 이인결 씨보다 나이가 많나요? 네, 유광수님인데, 네, 제가 3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5이니까 은결이가 22이죠 펭수랑 마술쇼 하는 거 가능한가요? 라고 지금 하셨는데, 저 펭수랑 마술 하고 싶습니다. 펭수 씨가 너무 바빠서 나도 하고 싶다 진짜. 지금 나무위키, 네, 그거 궁금해하시면 돼요. 나무위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최현우. 갑자기 나무위키가 진행이 됐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틀린 거 다 해줄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거, 나이가 잘못됐죠. 1978년생 아니죠. 1900, 제가 96년생인데, 계산 중. 그렇죠. 96년생 맞니? 96년생. 나 96년생인데 왜 78로 해놓은 거야? 어? 내 얼굴이에요. 제 얼굴. 이 얼굴이 10년 전 얼굴이죠. 똑같네? 어제 피디님 웃었어. 아, 그때는 조금 살이 더 빠졌었구나. 야, 언제 바뀌나요? 저 사진 당근님. 안 바꿀 거야! 안 바꿀 거라고. 이 사진 너무 잘 나와서 안 바꿀 거라고. 그래서 1978년생 최현우를 알아보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170cm. 아니야, 나 175야. 여기 잘못했는데 넘어가자. 이거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세계적인 마술사라는 자리를 자랑하고 있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 여담으로 매직 프린스는 만약 자신들이 선배인 최현우 마술사보다 더 뛰어난 점이 있다면 키가 더 크지 않았을까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이 매직 프린스란 애들이 제 제자이자 후배인 애들이고, 유호진 뭐 이런 애들, 지금 뭐 그랑프리 수상한 애들 뭐 이런 애들인데, 네, 아무튼 사실이에요. 야, 이거 누가 쓴 거야?
콘셉트도 콘셉트 때문이거나 나왔던 마술사, 특히 국내 마술사가 겹치기 때문인지 겹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무진장했다. 와, 어떻게 알았어? 야, 내 소름 돋았어. 야, 나무위키 이거 누가 쓴 거야? 이거 누가 쓴 거야, 이거? 이거 사람들이 알아서 써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면 후배들이 어떤 아이템을 만들면 제가 선배인데 양보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겹치지 않게 하려고 진짜 엄청 노력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 하면 진짜 힘들 죽겠어요, 진짜. 자, 어쨌든 간에 진솔이 공연실에서 사건. 아, 나 이거 미쳐버리겠네, 이거. 실수가 됐죠. 뭔가 합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이제 어떤 행사였어요. 방송이 아니었고 어떤 행사장이었고 진솔 씨랑 연습을 한 다음에 하는 건데 뭔가 합이 안 맞아서 비밀이 노출됐는데 이제 저를 비난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진솔 씨한테 이제 뭘 하니까 제가 이제 또 사과문을 또 썼죠. 그 나중에 또 매직 컨트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진솔 씨랑 저랑 다른 마술을 또 했죠. 그래서 또 진솔 씨랑 그때 당시 심정을 이야기했는데 아 그때 좀 아찔하기도 했고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 또 큰 비난을 하셔갖고 좀 당황했어요 사실. 그럴 만한 일인가 싶기도 해서 조금 좀 아쉽기도 하죠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 이거 진짜 해명글 펼치기 이런 게 있구나. 이거 사과문은 제가 진짜 밤새 고민하면서 썼어요. 혹시 제가 잘못 써갖고 진솔 씨한테 또 누가 되지 않을까 그랬어요. 이게 뭐야? 호그와트 중퇴. 이거 누가 쓴 거야 이거 학력에? 이게 너무 웃기다. 호그와트 후불푸부 중퇴라고. 네네. 난 왜 졸업이 아닌 거야? 중퇴인 거야 여기. 사기급으로 동안이다. 이행결보다 3살 형이며. 네, 지금 포인트만 읽는 거예요. 제가 뭐 은결 씨한테 그런 게 아니고 검은색 색채로 돼 있어 그 제가 읽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뭐 이렇게 나무 위키에 좀 틀린 정보가 좀 있어요. 있어서 좀 일부 틀린 것들 키 175로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일본 이세탄 백화점 이런 것들을 조금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프루님 창고에서 방송하시나요? 아니 이게 창고가 아니고 이게 해리포터 컨셉으로 뒤에 저렇게 디자인한 건데 창고라 생각하셨구나. 창고 아닙니다. 아 짐쳤습니다. 아니 덕분에 오늘 제가 나무 위키에 어떤 게 뭐가 있는지 저도 이제 지금 다 보면서 좀 재미나게 봤습니다. 맥심 제가 화보 표지 모델이었죠. 맥심 표지 모델이었어요. 여러분 맥심? 그거 천우씨가 표지 모델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모르시겠는데 맥심이요 앞표지는 여자분이 하고요 뒷표지는 남자분이 하세요. 근데 아무도 남자분을 몰라. 아무도 남자가 그 인지를 아무도 몰라. 왜 모르는 거야? 키표지 있다니까요. 옛날에 했었어요. 재밌죠. 남자 처음 들어본다고 키봉이님께서.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브 이제 종료할게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마스크 잘 끼시고요. 알았죠? 안녕.